이렇게 장기 노래를 전달했다면 저는 너무 오늘 네 완성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옐론이었고요. 여기 옆에 가수 휘찬 씨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네, 박수로 맞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아직 여기 안 둘러보셨죠? 네. 제가 먼저 와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쁜 장소가 있다는 거에 너무 감격스럽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휘찬이라고 하고요.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기나이 못해도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희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눈치하고 날아서 함께 걸어가고 등 위에 멈추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기나이 되어서
아이들 깨통책에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깨통식 사회를 맡은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대지팀장 유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드는 9월입니다. 어느새 포르르 진 산과 들처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선발있게 깨통식에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고향 남해를 방문하신 재경 남해 향후의 회원 여러분과 한국 극기 동호회 연합 운영진 및 한국 여행작가협회 여행작가 여러분, 간 내외 극기 동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개통식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진행될 개통식 순서는 국민의 내빈 소개, 환영사 및 축사, 스트레칭, 기념 촬영, 조도 바리케 극기 행사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 바리케 개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호도 섬 바리킬에 대한 간단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치를 위해 도시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으로 들어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특화된 섬을 조성하고자 다이어트 센터 및 탐방로, 전망 쉼터 등 공공 부분과 숙박시설 및 카페테리아 등 민간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하여 2018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 민간 부분 사업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기존 탐방로를 더욱 아름답고 안전하게 개보수를 실시 준공하여 오늘 섬 바리킬 개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민의 체험 활동을 위하여 낚시터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호도 탐방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여 힐링과 치유의 섬 조도 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 정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개통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군 유혜석 동구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태식 남해군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경완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영란 남해군 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영자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범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영호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공정 미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멀리 남해를 방문하신 재경 남해 향후의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덕순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 을주 여성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부길 삼동향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미선 산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행순 전 여성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창흔 전 업산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도를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마을 레빙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춘 살고 싶은 성 가꾸기 사업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진행 조도마을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관 큰섬 어촌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봉철 보도 어촌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시영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빠뜨린 분이 계신다고 계시면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빈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바래길 개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유혜석 부구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군수님이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이 어제까지 많은 일정과 행사를 이렇게 소화하신다고 조금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 조도 호도 선바르길 개통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이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군의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또 의원이신 유경환 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곳에서 오신 재경 남해 향후의 구덕순 명예회장님과 최동진 사무총장님 남해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걷기 동호회 연합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 여행작가협회 그 다음 바래길 지킴이 그리고 우리 오늘 개통식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유동춘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배진행 조도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조도마을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해바래길은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남해바래길이 있는데 여러 군데 남해바래길이 수량 경관을 이렇게 어울려서 많은 길이 있지만 오늘 개통식을 하는 조도 호도 선바래길은 우리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바래길이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통식 행사를 통해서 조도 호도 선바래길이 우리 남해의 또 하나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이름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일단 걷기 하시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오늘 즐겁게 멋지게 힐링하시고 우리 남에게 좋은 충만을 듬뿍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태식 남해군 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자를 좀 쓰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보물산 남해를 찾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그리고 한국 여러분, 우리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복 받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날에 조도 호도 섬 바래길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조카를 위해서 귀한 걸음으로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간상 제가 일일이 급행을 못한 점 늘 양해해 주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길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길도 있고 포장도로가 안 된 비포장도로도 있고 찻길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파래길만큼은 또 다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파래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다른 나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도 호도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의미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처럼 우리 남해를 호수할 텐데 우리 남해의 보물섬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성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환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힐링과 치유의 섬 조도호도 선바랫길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남해 군의 관광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그 내에 바랫길 탐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전문팀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바랫길 걷기 동호 바르길 걷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인근 해안 지역을 보면 신안, 뭐 고흥, 여수, 완도 등에 보면 섬 트레킹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에도 여러 섬인데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진 섬 트레킹 코스가 없어서 늘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조도호도 트레킹 코스를 잘 조성을 해서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이 다이어트 센터 등 이 다이어트 섬 사업까지 그 다음에 살고 싶은 섬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조도호도가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또 하나의 극기 여행 코스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재경향후의 회원님 여러분들과 또 우리 걷기 동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길을 좀 걸어보시고 정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이 걷기 코스를 우리 조도호도를 널리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섬, 이 바랫길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 주신 우리 조도, 호도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춘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열이 많이 납니다 지금. 저는 저 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남도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살고 싶은 섬 사업 추진위원장 유동춘입니다.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개통식에 조도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고 싶은 섬 자원조사한다고 구석구석 조도호도를 다 돌아다니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진짜 어제 걷습니다. 어제 걷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는데 올해 사업이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이 나는데 지금 크게 이루어진 건 없는데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또 해나가야 되는지 아직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속상한 일도 참 많았었고 좀 안 좋은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여기 팀장이나 또 앞에
바뀌었지만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가지고 오늘까지 사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고진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도어도 협동조합은 설립은 지금 해놨는데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데 조도어도 협동조합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그만큼 노력할 거고요. 망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남은 기간 1년 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조도어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 마랫길 걷기 행사를 출발하기 전에 전문 요가 강사님을 모시고 모두 함께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제요가연맹 공인 요가 강사 윤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통식 전에 이미 한번 걸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분들은 시간 배편 때문에 그걸 저희 탐방센터에서 계속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 오고 싶다고 여기 개통식에 했는데 뭐 배편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음에 개통식 끝나고 나서 와달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운 좋게 여기 와 계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얼른 걷고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나가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통식 걷는 팀에 휩쓸리면은 여기 섬에 있어야 됩니다, 하루. 예, 일부러 그러신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잠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전문 요가 강사가 진행하는, 그러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가볍게. 예,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위로 손을 쭉 뻗어서. 너무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쭉 뻗어서. 박수 끼고, 쭉 펼쳐내 보겠습니다. 시선은 하늘 보고, 하늘 보고. 가슴도 쭉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몸 내리겠습니다. 옆으로 내리면 옆으로 한번 칩니다. 예, 옆으로 내리시고 자 다리 무릎 가볍게 돌려보겠습니다.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무리, 늘 제가 하는 마무리. 손 털기. 여기 팔, 어깨까지. 몸도 들썩들썩.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도 쓰실 우리 이상욱쌤 인사 한번 주세요. 예.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저기 행정 우리 해양발전과에서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랫길 지킴이 분들도 지금 자원봉사 30명이 와서 같이 이 행사를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 아까 먼저 걸으셨던 분들은 안 걸으셔도 되고 요 위에 옥상에 올라가시면 옆에 메가리가 천 마리가 사는 섬이 있습니다, 옆에. 거기에 지금 텔레스코프 망원경 놓고 탐조, 새 전문가분이 해설해 주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 탐조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그 프로그램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사진 촬영이 있답니다. 사진 촬영.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차량을 협조해 주셔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바리케 걷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남의 힐링과 치유에서 고고도 전바리케 걷기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